죄송한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앞으로 뭐 미래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안녕하세요, 유진상입니다. 근데 저희 인사를 안 받으신 거 그런 직업 순위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예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최근에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그 회사 직원분들이 유진상 욕하신 것 봤고요.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.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.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. 증거 없다고 하셨지만 인사하는 장면만 있다고 하셨어요. 근데 제가 분명히 그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왜 앞에 인사하는 장면만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. 말씀드렸고 근데 진짜 앞에 한 8초? 자린 영상만 남기셨고,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어서, 저 베트남계 호주인이거든요. 그래서 100%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 미팅의 내용에 놓치지 않게 녹음하고 들어왔어요. 그래서 거짓말하고 계시는 증거가 있어요. 당시 어도어의 사내 이사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, 제가 좀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. 죄송한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애초에 저희를 계속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를 지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사과해야 하거든요.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어떤 액션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. 앞으로 최선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하면 이 문제도 넘어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미래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들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.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한국에서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지라는 말 되게 많이 봤어요. 근데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죄송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한국에서 너무 사랑하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멤버들과 직원분들 만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할수 있게 해준 나라인데 뭘 죄송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죄송하실 분들은 당당하게 나와서 진짜 잘못한 거 없으시면 승기가 없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자리 피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